전라도 정도 1000년인 오는 2018년을 앞두고 올해부터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어제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고 세부사업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전라도라는 명칭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는 명칭을 썼고 내년이면 꼭 천년째가 됩니다. 전남과 광주, 전북은 지난 2015년부터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고 최종 사업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전라도 이미지 개선 사업과 천년 문화관광 활성화, 천년 대표 기념행사, 문화유산 복원, 천년 랜드마크 조성 등 7개 분야에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전라도 천년사 편찬과 2018 전라도 박물회의 운영,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천년 포럼, 천년 기념 한마당 페스티벌 등입니다. 전라도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하고 전라도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하고 3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시도별 전라도 천년 대표 기념 행사를 2018년에 개최합니다. 사업비는 모두 4,623억 원으로 이 가운데 55%인 2,500억여 원은 국비를 확보해야 하고 국비 확보가 원활한 사업 추진의 관건입니다. 각 사업마다 아무리 늦어도 예산이 언제까지는 확보돼야 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그 시간표를 미리 정해놓으시고 꼭 확보를 하시고 또 전라도 천년 기념 사업은 나주목 관아복원 등 일부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길게는 오는 2024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